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윤리와 사상 등급업의 힘을 키우는 수능특강에서의 마4두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에서의 마지막 강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고요 정말 반가워요 여기까지 함께 올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마지막 42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은요 사회사상 파트 중에서도 마지막 단원인 민족주의, 아,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그리고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어느 파트 준비하시면 되냐면요 맨 마지막 부분이죠. 188쪽부터 시작해서 이들에 관련된 개념이 정리되어 있고요, 199페이지까지 가게 되면 이들에 대한 수능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가 모두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에는 이들 관련된 개념과 문항 모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싶거나 혹은 개념 강의를 통해서 보완하고 싶다면 상상 노트라는 강의와 수능 기출 플러스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보다 강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하는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에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수능형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 대해서 우리 수능특강에서 상당한 분량으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다 좋은 내용들인데 실제 수능에 출제되는 경향을 생각해 보면서 본다면은요 우리가 포인트를 찍어줘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그것들의 주안점을 두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짝을 지어주세요 첫 번째는 민본주의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짝으로 지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그럼 어떤 형태로 짝을 지어 주느냐 민본주의는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현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하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닌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이념을 담고 있는 동양의 정치적인 사상을 민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민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자 그럼 민본주의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표 사상이 무엇이 있겠는가? 민본주의적인 성향을 담고 있는 그럼 우린 첫 번째로 육아에서 말하는 민본주의적인 경향 그리고 위민, 애민 사상을 둘 수가 있겠죠. 그럼 위민과 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 사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요. 은 먼저 공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요. 정치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했죠? 덕으로서 통치할 것을 강조했죠? 통치자 스스로가 도덕적인 수양을 해서 군자가 되어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통치를 할 것. 숙의 이 아닌을 강조하는데 덕으로서 통치하고 백성들을 예로써 교화시킬 것을 강조하는 덕치 예교 사상을 중+ 중시합니다. 이 덕치 예교라는 단어가 순능특강에 지금 등장해서 제가 함께 사용을 해 봤는데요. 이 단어가 생소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의 문제를 풀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단어로 새롭게 표현한 것뿐, 여러분들 눈에는 새 단어로 보이는 것뿐 여러분이 끊임없이 공부한 내용이에요. 덕으로 통치하고 예로써 교화한다. 그렇죠? 그래서 공자에게서 핵심적인 사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 공자의 뒤를 잇는 맹자로 가볼까요? 맹자로 가게 되면요. 이 사람은 맹자 사상가는요. 군주가 있고 왕이 있고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을 때 무엇이 가장 귀하냐? 백성이 가장 귀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군주, 왕은 가장 그 중에 가볍죠. 민, 귀, 군경. 맹자가 얘기했었던 그긴 언급을 짧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표현도 역시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은 새로울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공부해왔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맹자가 백성들을 통치함에 있어서 무항산과 무항심을 강조하죠.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생업, 항심은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 도덕적인 양심을 뜻하겠죠. 일정한 생업과 도덕적인 양심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맹자는요. 일반 백성들의 경우 일정한 생업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도덕적인 양심을 지키기 어려우니 왕께서는 통치를 하실 때 백성들의 일정한 생계를 유지해 줄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배려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민본주의적인 관점에 들어있는 맹자의 사상을 보게 되면 이런 백성들의 경제적인 안정도 생각하는 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민 일체관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늘과 백성을 하나의 뜻으로 보고요. 그 백성의 뜻을 거스르는 왕, 백성들을 덕으로서 통치하지 않는 왕, 백성들을 덕으로 통치하지 않으면서 그걸 가장하고 힘과 무력으로 부국강병만을 꾀하는 왕에 대해서는 폐위시켜도 좋음을 강조하는 역성혁명사상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서 현대 민주주의와 동일하진 않지만 동양 사상에서 백성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고 그 백성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줄수 있고 그 삶을 더 윤택하게 실현해 줄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었던 고민했었던 사상가들이 동양에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정약용이라는 사상가를 찾습니다. 정약용도요. 덕치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부분은 민생 안정에 관한 각가지 정책을 고민해 낸다는 거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고안, 제시. 이게 정약용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현대에서 혹은 서구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양에서도 이미 백성들을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백성들의 삶을 보다 더잘 구현해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민본주의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대표적인 사상이 민본주의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한계점은요. 이 사상들이 이런 점에서 장점은 가질 수 있지만 군주의 덕성이나 개인적인 자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점이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통치의 시혜를 받는 사람들. 백성들을 시해를 받는 사람들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통치의 시의 대상이다. 그렇게 보는 점에서는 한계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본주의 사상이 이런 한계점을 갖지만 민주주의 사상에 주는 시사점은 없을까라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차상의 혹은 과정상의 어떤 정의로움을 존중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자칫 그백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들 혹은 지도자의 덕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종을 올려줄 수 있는 민주주의의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강조하게 되면요. 은 어, 민주주의가 자칫 무시할 수 있는 도덕성에 대한 보완, 도덕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민본주의에 대한 개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그럼 민주주의로 가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어 데모스, 크라토스, 민중에 의한 지배, 그래서 민주주의가 됐는데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대표 사상, 대표 입장을 꼭 꼽아보자게 되자면 고대에서 나타, 고대 그리스에서 나타났던 민주정, 직접 민주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직접 민주정의 한계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요. 뭐그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 정도로 소화를 해두고 오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은 그야말로 다른 사회나 정치 과목이 아니라 윤리와 사상 내에서 다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고요. 근대에 가게 됐을 때 근대 사상에서는 자연법 사상 그리고 사회 계약설. 이 사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적인 지향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문제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중시하게 봐야 되는 것은 로크라고 하는 사상가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봤을 때이 사람은 입헌주의나 권력 분립을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저항권을 인정하게 돼요. 로크의 사상이 그 서구에서 현대적인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로크의 입장을 하나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바로 서구의 민주주의가 나타난 어떤 대표적인 사상이나 흐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계점을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특히나 민주주의에 관련돼서 한계점에 관련된 서술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집단이 커졌고 구성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생기죠. 이 부분이 꼭 언급이 돼요. 대의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해서 표현해줄 수 있는 대표자를 선발합니다. 그 대표자가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주게 되는데, 대표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국민의 정치 참여 문제가 저조해 줄수 있다는 거죠. 관심과 참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 주는 것이 현대민주주의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여러 가지 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문제에서도 선택지화 돼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 제가 알려드린 요 정도의 내용 선에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짝을 지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조금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42강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교육 과정에서 마지막 단원이기도 하겠거니와 실제적으로 문제로 출제되느냐? 어, 출제돼요.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까다롭게 풀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래서 지향하고 있는 바를 명확히 파악하면서 풀수 있게끔 한 문제 정도는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잘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적어도 지난해 문제 정도는 분석해 봐야죠. 우선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출제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예요. 결론으로 치자면 이두 가지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일 텐데 그런 관점에서 스무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출제됐었고 앞으로도 출제가 될수 있어요. 그럼 다만 뭐냐? 여러분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해서 부담을 갖고 내용을 막 세세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출제 경향의 포인트를 잡아서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그럼 그런 선에서 두 사상의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해 보자면 어떤 내용이 있겠는가? 우선 민족이라고 했, 민족주의라고 했을 때이 민족은 어떤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객관적인 요소, 같은 혈통이냐, 같은 언어냐 이런 것들. 반면에 주관적인 요소도 들어가죠. 같은 민족으로서의 일체감, 동질감 이것들이 주관적 요소죠. 그래서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이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건 상당히 끊임없이 언급이 돼요. 그런데 사실 지금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보고 그리고 또 생활과 윤리와 사이 또 맞다는 점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만 봐도요 지금 이렇게 세계화된 시대에 민족주의를 생각할 때 객관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그거에 비해서 주관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인가요? 바로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두는 것이 낫겠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다양한 민족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죠. 혈통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들이 우리 민족으로 함께 동질 의식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그 민족의 동질성을 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주관적인 요소를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도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두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민족주의로 가게 되면은요, 민족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민족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꾀하는 입장과 사상들이 이제 민족주의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민족주의 경우에는요, 뚜렷한 사상적이고 이론적인 체계나 기반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배경과 또 다양한 사상들과 결합해서 여러 양, 여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민족주의는 내부적으로는 그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갖고 있고요.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국가들 간의 사이에서는 이 민족주의가 우리나라에, 내가 속한 민족의 자율과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점으로 가게 됩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로 만들어지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항상 강조되는데요. 이 민족주의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세계화된 시대라고 하더라도 민족주의를 배제해버리고 나면 뿌리 없는 나무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데 다만 우리가 지양해야 될 민족주의의 태도는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다알 거예요. 자민족 중심주의. 그리고 또 자국가 중심주의. 비슷한 용어죠? 그리고 국수주의. 국수주의적인 태도. 네 번째는 맹목적인 애국주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맹목적으로 흐르게 되면은요 합리성을 잃게 되고 보편적인 가치를 왜곡하게 되고 보편적인 가치에 거슬리는 입장까지 낳게 돼요. 그리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태도까지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유의 민족주의가 흐르게 된다고 라 하면 이제 그때는 지양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고요. 그러면 결론은 항상 이거예요. 어떤 태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결론은 이거랑 같이 생각해줘야 돼요. 지금은 세계화된 시대고 이 세계 여러 민족들이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계주의적인 세계화적인 그 시각과 민족주의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주의와 호흡을 맞춰줄 수 있는 민주주의, 음, 세계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문화주의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포용력이 큰, 범주가 큰, 스케일이 큰 그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실제 수능에 나올 때는 이런 유의 개념을 물어보기보다는 지향점과 지양점의 맥락을 파악하고 푸시는 문제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주의는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세계주의 경우에는 인류를 세계 시민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어떤 도,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요. 이들에 관련돼서 지, 양점은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해요. 극단적인 세계주의. 이게 왜 문제냐?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세계주의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보편적인 가치를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각 민족들의 특수성을 무시해버리게 돼요. 각 민족의 개성과 특수한 상황을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극단적인 세계주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획일성을 강요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주의의 경우에는 세계 시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세계 시민 의식을 강조하는 측면, 혹은 지구 공동의 윤리,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윤리 의식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이 보편적인 가치라고 했을 때 어떤 획일적인 맥락보다는 이제 전 세계가 모두 다 인정해줄 수 있고 수용해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관점으로 세계주의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계주의와 민족주의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문제 나올 때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전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고 나서요, 우리 수능의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 풀어가면서 실전 감각 한번 키워보도록 할까요? 1 6 문제 지금부터 신속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 기본 문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수능에는으로 이들의 문제를 봤을 때두 사람의 대화가 있는데 스승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인 것 같죠? 밝혀져 있으니까요 정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했더니 먹을 것을 충분히 병력을 백성들이 정부를 신뢰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소를 주장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제자가 어쩔 수 없이 하나씩 차례대로 버려야 된다면 뭐부터 버려야 됩니까? 병력을 버려라. 그다음에 먹을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백성의 신임이 없다면 나라는 존립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최후에 남겨놓은 것만 생각하면 되죠. 뭐냐, 백성, 백성의 신임. 그러니 이 제시문에서 알수 있는 것은요, 이 사상가는 적어도 백성의 신임, 백성을 중시하는 민본주의적인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위민과 애민 사상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시문은요, 여러분들이 유학의 범주 내에서 문제를 풀어도 사실 충분하게끔 세팅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출절을 찾아보자면 공자죠. 그럼 과연 내가 공자를 모르면 이 문제를 풀수 없는가? 이 정도의 단서로 난 부족한가? 한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갑니다. 군주의 권위보다는 백성이 지지한 법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 언뜻 맞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는 오답의 방점을 여기다 둔 거예요. 군주의 권위, 백성. 백성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백성이 지지한 법에 따라서 통치한다라고 하게 되면 육아가 강조하는 덕치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빼주게 되고요. 백성의 생존, 생존과 안정에 앞서서 통치권의 확립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제시문에도 알수 있지만 백성들의 안정적인 삶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닦아주려고 하는 것이 유학에서도 나타나게 되잖아요. 통치권 확립보다 어. 이것보다 통치권 확립이 훨씬 더 앞서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제 틀리게 되죠.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용하는 상벌의 통치라고 말했는데요, 상벌의 통치 그럼 딱 떠오르는 것이 법가적인 해석이죠. 틀리고요. 군주의 바른 인성, 민생의 안정 다 들어갔죠. 숙이 이 안인하면서 백성들의 어떤 안정된 생활까지 고려해 줄수 있는 민본주의적인 사고가 4번에 들어갔고요. 백성을 위해 신하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군주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하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런 제도의 경우에는요. 정도전의 재상정부와 같은 형태에서 나타나고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답 4번이라고 하는 거 나왔고요. 공자라는 출처를 알면 더 좋겠지만 유학이라는 범주 내에서 충분히 풀수 있게끔 세팅이 되었습니다. 1번 문제 민본주의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2번 문제 가볼까요? 가나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번과 나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비슷한 맥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인간의 권리는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 속할 의무를 전제하고 있으며,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한 종류의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 형성되고 발휘된다. 따라서 가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공동체 주위의 맥락을 담고 있어요. 그럼 관건은 나번이 되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장소는 우연일 뿐이다. 우리는 인간의 속성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인간성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이성과 도덕적인 능력을 존중하고 거기에 우선 충성해야 된다. 우리는 단순한 정부 형식이나 일시적인 권력이 아니라 전체 인류의 인간에 의해서 수입된 도덕 공동체에 일차적으로 충성해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세계 시민주의예요. 그러면 가나의 입장에서 강제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지를 보면요. 은 1번 인간을 사회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존재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1번의 경우에는 공동체 주의니까 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틀리고요. 같은 공동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동등한 애정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공동체 주위에서는 같은 소속 공동체의 구성원에 들 대한 사랑을 강조하겠죠. 나번.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계 시민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거죠. 그렇죠? 보편적 권리, 평등하게. 그래서 3번은 적절한 해설지가 되고요. 4번. 사회적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특수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시민주의의 경우에는요 특수한 가치보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지향점이죠. 그다음 5번 가와나 공동체는 개인의 선호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선호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공동체가 취해줘라, 즉 개인의 선호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떤 관여하지 않는 자유를 확보하는 입장. 5번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적인 노선이 표현되고 있어서. 맞지 않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바꿔서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볼까요? 3번 문항은 갑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시문의 형태를 보니까 갑번에서 사회계약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계약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상태. 사회계약론자들은 자신이 각각 상정하고 있는 자연 상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데요. 이 갑번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요. 사실 우리 윤리와 사상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포인트가 바로 일반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읽어 볼게요. 각각의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으로 일반 의지에 위임하고 다시 우리가 각사원을전 전체의 불가능한 불가분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인다라는 일반 의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일반 의지를 의지의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는 바로 루소입니다. 이 점에서 루소인게 명확한데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면 루소에 관련돼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아내는 제시문이 구성되진 않았죠. 참고적으로 문제 풀어보는 것이 좋겠어요. 일번 갑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의 어떤 대립 형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마르크스에 관련된 제시문입니다. 갑을 모두가 긍정을 해야 된대요. 루소와 마르크스 모두 긍정. 굉장히 새롭죠. 선택지 가볼까요? 일번 가보면. 국가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말할 수 있겠죠. 모두 긍정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에 빼주고요. 사유재산을 악으로 봐서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할 때 사유재산이 악이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루소까지 들어갔을 때는 긍정의 대답으로 넣을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이번의 경우 빼주게 되고요. 이상적인 사회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가 평등한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단계 추론해야 될 것이 이상적인 사회 상태가 무엇일까예요. 루소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 상태가 됐을 때는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게 이 사람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런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입장들을 쭉 이어져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말할 것이고 마르크스의 경우에도 이상적인 사회 그럼 공산사회가 되겠죠? 그때 되면 불평등이 해결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루스와 마르크스의 새로운 조합으로 공통점으로 이제 3번을 이렇게 만든 새로운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4번. 국가 수립 이전 상태에서 공포와 생명의 위협이 상존하는가? 이건 자연 상태를 말하죠? 그 상태가 공포다 라고 말하게 되면 홉스가 되기 때문에 둘 다의 공통점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이룩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회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루스의 경우는 말하지만 마르크스가 사회계약을 이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빼줍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제외가 되죠. 정답 3번이었고요.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번은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인적인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참여 민주주의. 나번의 경우에는요. 그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들을 뽑는 것이 능력이고 선한 통치자들을 뽑는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참여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선택지 한번 가 볼까요? 기업번 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조야한 선호나 무저지한 격정을 거를 수 없다라고 말았는데요. 조야하다라는 표현이 사실 저는 이 수능 특강 보면서 처음 봤어요. 조야하다라고 하는 건좀 뭐라고 표현할까 좀 천하다. 상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줘야 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민들이 그런 이유로 수준이 높지 못한 선호를 갖고 있거나 무절대한 어떤 격정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걸어, 걸러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 여기에 경우에는 참여민주주의가 받을 수 있는 이제 비판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네번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정치의 질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 참여가 질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여기에도 경우 참여민주주의가 받을 수 있는 비판이에요. 문제는 참여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에게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받을 수 있는 비판인 거잖아요. 그렇게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 정치적 효능감을 떨어뜨려서 무관심이 증대될 수가 있고 그리고 소극적인 정치 참여가 오히려 그렇게 되게 되면 최대 다수의 선호 충족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디귿과 리을번이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적절하겠죠? 4번에서 참여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나왔는데요. 여러분 참고 삼아서 이제 개념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어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정도 이제 그렇게 문제를 활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가 볼게요. 밑줄친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가 나와 있네요. 지금 가번을 보게 되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신세대들이 이런 정보면에서 이론적인 정보에는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실 무근의 빈약한 근거로 인터넷 농객들이 자극적인 토론을 주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인터넷 문화가 가고 있다라는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러한 모습들은 민주주의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더니 학생이 무엇이라고 가장 적절하게 답을 할까요로 찾아보라는 거죠. 선택지를 보니 기억번 공적인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어떤 탐구를 소홀히 한다거나 자신의 감정은 막 걸러내지 않고 함부로 표현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렇죠 합리적인 토론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고요 자율적인 참여에 수반되어야 되는 책임의식이 약화될 수 있겠죠 자율적으로 내 의견을 막, 마구마구 제시하는데 그것에 따른 책임의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되는 거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공간보다는 냉철한 이성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쉽습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냉철한 이성이 부족한 경우였죠. 그래서 디급번은 빼주고 여러분들 고민해주면 되겠네요. 관건은 리흡번이죠. 건전한 다수의 참여 의지를 약화시켜 편중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또 감정이나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이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4번 문항이 가장 적절하겠죠. 어떤 일상생활에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어떤 전자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얘기를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화시킨 내용입니다.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에서는 가와 나를 통해서 알수 있는 민족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번에서 나,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성인들을 숭배하지만 그들의 힘을 합쳐 세운 이상 국가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국가가 아니면 우리 민족을 그것에 편입시키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피와 역사를 같이 하는 민족이란 분명히 있는 것이어서 이 민족이 저민족이 될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번의 입장에서는요.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라는 입장이 돼요. 어떤 애국주의적인 입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좀 폭넓게 얘기하자면 민족은 실제하는 공동체다라는 입장이고요. 나번의 경우에는 예전에 시민윤리라는 교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베네딕트 앤데슨의 상상의 공동체라고 해서 민족이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여기에 제시문에 들어갔네요. 그 반가웠어요. 좋은 제시문인데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상상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번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입장으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선택지를 한번 가보면 1번은.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자율과 자치를 지향한다고 본다. 맞죠?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자율과 자치를 지향한다. 1번은 맞죠? 가는 민족이 혈연과 역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상상된 공동체라고 본다. 상상된 공동체를 이야기한 건 나번이었고요. 나는 민족의식이 허구적이어서 실제적인 영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본다. 나번의 논지는 상상된 공동체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다음 나는 민족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는 민족의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민족의 형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그대로 읽어 보시면 되고요. 5번. 가와 나는 민족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친교 활동을 통해서 민족 의식이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라고 하고 있는데 나본 같은 경우에도 읽어보면요. 직접적인 친교 활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족 의식이 형성되고 있다고 라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개념어일 수 있지만 가와 나의 제시문을 유심히 잘 읽어보면요. 은 선택지와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문제 풀수 있게끔 구성이 되었습니다. 7번으로 가볼게요. 사회사상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사회사상 A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세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이 꽤긴 편인데요. 어떤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들의 평등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지를 한번 보면요. 은 1번, 사회재산을 사회학의 근원으로 보고 이것을 철폐할 것을 주장한다 라고 얘기한 것은 공산주의적인 아이디어. 계속 나오네요. 빼주죠? 혈연적인 유대감을 바탕으로 민족 공동체에 헌신할 것을 강조한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거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되게 되겠죠? 불안정한 자유방임의 상태가 결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거는요. 왜 애덤 스미스에 보이지 않는 손 생각나죠? 자유방임적 고전적인 자본주의의 형태고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토대로 인류에 대한 의무 의식을 지닐 것을 강조한다. 이게 바로 세계 시민주의에 관련된 내용으로 맞죠? 5번. 특정한 사회적인 정체성과 전통을 기반으로 도덕성을 형성할 것을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의 경우는 공동체 주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빼주게 됩니다. 기본 문제의 마지막 8번 문항을 보게 되면요. 8번에서는 고대 사상과 갑과을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갑번에서는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라고 하는 민본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요. 이게 맹자에서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맹자가 강조한 임금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자 임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안정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맹자의 언급이고요. 을 번을 가보면은요. 을은 군주가 예를 숭상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분개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게 오 되는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를 조절해주고 그 사회적인 재화를 적절히 분배해 줄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둘이 모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게 되다면 아마 유학의 선택지로 가게 되겠죠.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통치를 해야 된다. 유학의 근본 입장 맞죠? 공자의 정명사상을 이어가는 것도 역시 육아사상의 기본적인 입장.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이두 사상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위민 통치를 한다, 육아의 기본 입장이잖아요. 5번의 경우를 보시면, 백성의 선한 본성을 신뢰한다, 라고 했는데요. 순자, 을은 백성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지 않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실전 문제 1번 가볼까요? 1번은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누구인가 보면은요, 어, 의외로 서양사상에서 하버마스 있죠. 담론윤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의사소통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나번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두 사람이 대화 합니다. 학급에서의 모든 결정은 논의를 최소화하고 다수결의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점을 간과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빨리 결정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하버마스와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정답은요. 더 나은 논증이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민주적인 의사 표현과 논증의 과정에서 더 나은 논증이 나오게 되면 더 많은, 더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냥 빨리 결정해버리면 이걸 무시하게 된다라는 얘기. 학교 구성원에게 충분한 논의 시간이 주어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빨리만 하게, 번, 하게 되면 뭐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개인의 선호가 변화될 수도 있는데 그걸 아예 차단하게 된다는 거죠. 니은과 디귿번 리을번이 다 들어간 5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민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를 이제 출제하려는 관점에서 하버마스의 제시문과 연결시켜서 음, 나온 것으로 보이죠.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갑을 두 사상가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갑번에서는 여전제 정약용의 입장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을번은 누구인가? 을번의 경우에는요,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 사회 계약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니 로크예요. 지금 이런 유의 문제 많이 나오죠. 새로운 새로운 조합의 두 사상가를 두고 긍정의 대답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 옳은 거를 골라봐라라고 얘기하게 되면 정약용이나 로크 모두 민을 중시하는 어떤 백성이나 국민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치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의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정약용은 그 자유 의지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실천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로크의 경우에도 인간들의 자유 의지를 갖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 계약에 도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정치 권력의 근원이 인민에게 있다고 보는가, 인민, 백성, 국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역 니은, 디급번 이제 다 들어가주게 되죠. 그럼 리을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로크에게만 들어가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급 들어가는 4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3번은 경우는요, 사회사상가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갑과 을의 내용을 읽어보면 갑의 경우에는 로크의 입장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단서가 확 보여지진 않는데요. 로크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만약에 이 정치가 백성들과 국민들에게 어떤 호소력이 없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국민들은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저항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로크의 입장이고요. 을변의 경우에는 홉스의 입장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의 투쟁 상태를 설명해주면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를 설명하고 있는 홉스의 입장입니다. 이 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아마 민주주의의 어떤 사상적인 토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만든 것 같은데요. 1번 가보면. 갑은 통치권을 절대자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 건 왕권 신수설의 입장이죠. 로크는 인민들의 동의를 강조했고요. 갑은 인민이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했다. 권리를 인정했죠. 3번. 을은 자연권을 국가에 전면적으로 양도할 것을 주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홉스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절대 군주는 자연권을 그 국가에 전면적으로 양도하면서 나타나는 형태죠. 을은 권력 제한을 위해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강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분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로크에 해당이 되게 되고 5번 갑과 을은 인민의 동의를 근거로 할때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다. 이건 홉스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홉스와 로크에 관련된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였는데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문제로 한번 활용해 주시고요.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4번. 고대 동양사상과 갑과을의 가상대화라고 했는데요. 갑의 경우에는 보면은요. 위정자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백성, 호령을 하더라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바르면 잘 되고, 바르지 못하면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 백성을 다 호령하기 이전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스스로 도덕적인 수양을 해야 된다는 숙이 이 안인의 입장을 갖고 있는 덕치 공자의 제시문으로 볼수 있고요. 을 번의 경우에는. 지혜를 버리고. 인의의 관념을 끊어버려라 그래서. 통치자가 겸손하고 어떤 겸허한 마음으로 어떤 소박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주장하는 노자의 경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파트에 문제가 나왔는데 이 가불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한번 가볼까요? 1번 선택지 소박한 삶을 강조하는 건 노자예요. 군주가 덕을 베품으로써 백성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낼 것을 강조했다. 이게 유가, 특히 공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선택지로 맞고요.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 후에 예로써 가르칠 것을 강조했다. 이건 유가적인 선택지죠. 효제의 덕목을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효제의 덕목을 강조하는 것은 유가적인 입장이죠. 5번 가불은 무위의 통치, 무위의 통치를 강조하는 건 을의 입장이죠. 좀 쉽게 나갔죠.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은 무엇인가. 가번의 경우에는요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각각의 고유하게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 상대성을 인정해 줘야지 우열에 판단되어서는 안된다 함부로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번으로 가게 된면는요 나번에서는 모든 인류가 동일한 존재임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요. 어 서구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나 문화를 갖지 못한 사회는 발전 단계가 낮아서. 문명을 갖추지 못한 나라는 서구에 의해 문명화되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건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문화 중심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자문화 중심주의를 갖고 있는 나번에게 뭐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라고 가보면 선택지 기억번, 자기 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관용해야 된다. 다른 문화를 관용해야 되는데 우월감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큰일 나요. 기억번 빼주고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문화의 우연을 판단해야 된다. 문화의 우열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니은번 빼줘야 되는 거예요. 5번 독자적인 가치를 인식해주고 특수한 문화의 가치도 인정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겠죠. 6번 문항은요. 가사상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가번은요. 배려 윤리에요 <laughs> 서양 윤리에서 우리 공부했었던 배려 윤리인데요. 배려 윤리 쪽에서 봤을 때 나번으로 가보게 되면 역시 똑같은 구도인데요. 자민족 중심주의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배려 윤리는 조언을 해줄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정답이 사실 명백하죠. 선택지로 가 보면 이론것만 보존해 줘야 됩니다. 아니고요.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가게 되겠죠. 감정이 배제된 것, 그리고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자신의 문화를 버리도록 하는 것은 상대평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이건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우월적인 의식에 빠져 있는 경우에 쓸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5번도 넣어주면 안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볼까요? 7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보면은요. 여기 하버마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담론 공동체, 의사소통의 합리성. 이 담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파트에서 나와 있는데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가 나타나요. 이랬을 때 하버마스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여기서는요. 비전문가를 배제하거나, 3, 4, 5번 보여주시겠어요? 의사, 일원, 의사 결정 과정을 일어나시키거나, 4번. 정치적인 비판을 금지하거나, 그리고 5번에서, 2번에서 얘기한 거 잠깐 볼까요? 2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과 거리가 멀어져요. 이 담론 공동체는요 민주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5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린 토론으로 깊이 있게 심의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8번 마지막 문제의 경우에는요. 어 2012학년도 수능 9월 모평 문제죠. 가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세계의 윤리예요. 나번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요. 은 관용과 배려를 당연히 강조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D급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주 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를 평가하게 되는 건 이것도 자민족의 중심주의로 가게 됩니다. 니음번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 리을번. 동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들어간 이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42강 수능특강에 할애된 42시간을 우리가 다 사용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때 했었던 말이 있어요. 스스로의 세계, 스스로의 알을 깨기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하라는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실존주의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후로부터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자기 스스로의 이 그릇의 크기를 만들어 가는 건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만 제가 힘껏 도와줄게요.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강의에 들어오시고 수강 후기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손잡고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만들어가 보도록 하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좋은 점수 받기를 항상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